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포코 X6 프로 한국 정발 가격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샤오미 포코 X6 프로 한국 정발이 되는데 정발 가격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다, 그래서 좀 착한 가격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발 가격이 나왔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오미 포코 X6 프로 기본 모델 256GB 저장 공간 모델이 349,900원, 그리고 512GB 모델이 399,9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자체도 상당히 착한 가격이에요. 가격도. 근데 놀랍게도 요번 주 금토일 3일간 포코 X6 프로 론칭 기념 할인이 들어갑니다. 론칭 기념 할인이 5만원이 들어가가지고 실제 가격이 299,000원, 512GB 모델 같은 경우에는 349,000원인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면 솔직히 직구하는 가격보다 거의 싼 거 아닌가? 더 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용량은 256GB랑 512GB 모델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전 웬만하면 512GB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용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메모리도 8기가에서 12기가바이트로 늘어나거든요.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그래서 단 5만원의 가격으로 메모리도 늘어나고 저장 공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512기가바이트로 가시라고 강력하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만원대 가격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3일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3일간 안에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 포코 X6 프로에 관해서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정발이 되고 하니까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군다나 이번에 구매하시면 샤오미 버즈4 라이트 이어폰도 무료 증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간은 6월 28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고 하고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정발인데 본체는 2년간 품질 보증해준다고 하고 배터리는 1년간 품질 보증해준다고 합니다. AS 센터는 국내 14곳이 있다고 하고요. 서울 센터는 서울시 구로구에 있다고 하니까 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국내 정발 모델이니까. 보시면은 광명센터, 구로센터, 분당센터, 오산센터, 강릉센터, 대전센터 등등 전국 곳곳에 서비스센터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능을 가볍게만 볼게요. 디멘시티 8300 울트라에 120Hz 주사율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64MP 트리플 카메라, 67W 터보 충전, 5000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8300 울트라라는 AP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갤럭시 A35가 나왔어요. 엑시노스 1380 탑재한 모델인데 가격이 지금 45만원입니다. 이게 45만원이에요. 근데 성능은 어떠냐? 엑시노스 1380대 디멘시티 8300. 물론 포코 X6 프로는 8300 울트라입니다. 8300보다 살짝 성능이 좋을 텐데 뭐 성능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그냥 8300으로 비교해서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CPU 퍼포먼스랑 게이밍 퍼포먼스입니다. 보시면 상대가 안 되죠, 그냥. 상대가 안 돼요. 엑시노스 1380, 디멘시티 8300. 게이밍 퍼포먼스는 거의 처참하죠. 거의 3배 이상 좋습니다. 1380, 8300. 안투투 점수는 이래요. 엑시노스 1380이 59만 점. 디멘시티 8300은 139만 점입니다. 이것도 뭐 상대가 안 되죠. 긱벤치 6 스코어를 보면은 싱글 코어 스코어는 999점인데 디멘시티 8300은 1398점. 멀티 코어 스코어는 엑시노스 1380이 2758점인데 디멘시티 8300은 4293점. 물론 갤럭시 A35가 삼성이라는 메리트, 뭐 삼성페이가 된다 뭐 이런 메리트가 있긴 한데 얘는 가격이 지금 29만원이에요. 29만원. 29만원인데 성능이 2배 이상 좋아. 이래도 삼성 A35 사실 겁니까? 사실 분이 계시겠죠. 삼성페이가 되니까, 뭐 삼성이니까 믿을만 하니까 국산 브랜드 애용하자. 좋은데 저는 못 사겠습니다. 그 가격에. 저 같으면 무조건 포코 X6 프로 29만 9천원짜리 구입할 것 같고요. 그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건 요번 주 금, 토, 일, 3일간 뿐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요 3일 안에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5만원 할인된 가격, 29만 9천원, 34만 9천원 요 가격에 부디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512GB로 가시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메모리도 늘어납니다. 8GB에서 12GB로 메모리도 늘어나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저 같으면 웬만하면은 512GB로 가겠다. 그리고 국내 정발이니까 AS도 2년, 배터리 1년 AS도 해주고 국내 정식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모델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니까 혹시나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셨던 분이시라면은 괜히 고민하시다가 나중에 이거 가격 올라서 34만 9천원에 구매하지 마시고 29만 9천원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은 512GB 모델을 39만 9천원에 5만원 할인받아서 34만 9천원에 구매를 하겠습니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이제 유료 광고 표시라는 글자가 써 있을 텐데 저는 유료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이 쿠팡 링크를 걸려면은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야 돼서 전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저의 말투나 이런 게 조금 유료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셨겠지만 유료 광고 못 봤습니다. 저 정도 스케일로 유료 광고 못 받아요. 무료 광고고요. 유료 광고라고 표현한 거는 이 쿠팡 링크를 걸기 위해서 정책상으로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포코 X6 프로 한국 정발됐는데 또 이제 비싼 가격으로 나와가지고 안 팔리고 또 철수하고 이런 거 발생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저의 걱정을 싸대기를 날리듯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직구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식 발매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모델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디멘시티라서 이제 콜드랍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한국 정식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다 수정하고 해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아마도 확신할 순 없지만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오늘 마치 포코 X6 프로 무슨 회사 사원인 것 마냥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좋은 모델이고 저렴한 가격에 많이들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비싼 가격에 사지 마시고 진짜 갤럭시 A35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뭐 삼성페이가 너무 좋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얘가 45만원이야 성능 훨씬 후진데 이거를 사셔도 되는데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다 정말 슬프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조금 외산폰이 조금 더 입지를 다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지 또 이제 삼성도 좀 싸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렴한 해외 외산폰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확대해가지고 경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 모델 자체는 제가 몇 번 제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링크도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3일 동안 5만원 세일하고 있는 거니까 이 기간 놓쳐가지고 괜히 나중에 비싼 돈 내고 구매하지 마시고 요 3일간 기간 이용하셔가지고 부디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